불에 타는 듯한 속쓰림, 현대인의 고질병, 위궤양입니다. 위 벽이 헐어서 일상을 망치는 심한 통증을 만듭니다. 위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명치 부위의 통증 및 구토, 복통 증상 등이 있으며 위궤양의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체중 감소, 빈혈, 급성 복통 등이 있습니다. 위염과 위궤양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단순히 증상만으로 위염과 위궤양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위궤양 진료를 받은 환자를 봤더니 중년층이 많았습니다. 50대가 22만 명을 넘었고 다음으로 60대와 40대 순이었습니다. 위궤양의 대표적인 위험군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등을 들 수 있고 그 밖에 잦은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들,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즐기거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된 사람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 심해진다고 암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 내시경 검사로 정확한 진단과 감별이 필요합니다. 위궤양 치료를 위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요. 내시경 검사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진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암이 위궤양의 형태를 띈 경우도 있으므로 위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내시경 검사 후에 궤양과 헬리코박터균, 합병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데요. 양성 위궤양은 완치도 가능합니다. 위궤양 치료는 약물치료와 식이조절 및 생활습관 교정도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자제하고 술이나 담배는 피하시고 특히 만성통증 등으로 무분별하게 약을 복용할 경우 위궤양의 악화 재발을 유발하므로 복용 전 주치의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